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은 23만 9천 개가 늘어났는데요.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직전월인 9월 증가분보다도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 산업별로는 레저와 접대 분야에서 21만 개가 증가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상승 속도인데요. 지난달 민간 부문의 임금은 1년 전보다 7.7%가 급등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레저와 접대의 경우에는 11.2%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진 모양새였는데요. 연준이 긴축에 나서도 구직자 우위의 불균형 노동시장을 해소하는 데는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은 노동시장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시장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CV헬스가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09,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도 10%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지난 분기에 이어서 연간 가이던스도 또 다시 올려 잡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제약사와 약품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아편 유사제 유통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CV헬스에 청구된 소송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재택 건강관리 업체를 인수하면서 아마존과 건강관리 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던 아마존과는 또 다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간밤 시장에서도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향후 수요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3분기 에비타가 1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60%가량이 증가했고요. 또 시장 전망치인 98억 달러를 크게 웃돌기도 했습니다. 또 연간 잉여 현금 흐름도 2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실적에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수요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이 머스크 CEO는 올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실적은 지속적인 해운 운임료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면서 운임은 이미 정점을 찍고 4분기에는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이런 경기 침체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구매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운송과 물류 수요에도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 머스크가 실어나르는 컨테이너선 선적량이 이 글로벌 무역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은 머스크의 경고를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전조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 머스크의 실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글의 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OTT처럼 시청이 가능한 스트리밍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구글의 한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구축에 나선 건데요. 미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쇼타임이나 스타즈 등 30여 개의 스트리밍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는 또 조만간 이 서비스를 통해서 NBA 경기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도 했는데요. 유튜브는 이번 서비스를 출시를 통해서 기존 스트리밍 시장인 애플과 이제 아마존과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OTT 시장에 합류하게 된 구글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